안녕하세요.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. 식초로 점을 뺀다. 체험 영상을 올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최근 들어 또다시 추천 동영상으로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식초로 점을 뺀다 마지막 총정리 영상을 끝으로 찍게 되었습니다. 식초로 점을 분명히 뺄 수는 있습니다. 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색소 침착도 없어졌습니다. 저도 타 채널에서 식초로 점을 빼는 영상을 보고 식초로 점을 빼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. 저는 분명히 다 빠졌습니다. 그러나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. 사후관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식초로 점을 빼는 것을 하지 않았음 합니다. 모르고 식초로 점 빼는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, 제가 올려놓은 마지막 총정리 영상인 이 영상을 꼭 보았으면 합니다. 점을 빼고 싶으시면 병원 가셔서 빼주시기 바랍니다. 식초로 분명히 점은 빠지긴 합니다. 하지만 사후관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식초로 점을 빼면 안 되는 이유, 식초가 피부 조직에 침투된 깊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식초로 점을 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, 홍반, 색소 침착,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피부과 전문의 김홍성님 채널에 방문하시면 충분히 설명된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식초로 점을 빼시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. 사과식초로 점 빼는 것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.